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의 니트, 그리고 밑쪽에는 이렇게 폴리 소재의 약간 공단 느낌의 약간 샤이니한 원단이 합쳐져 있는 원피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소재가 이제 봄이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날이 따뜻해질 거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실키하면서 잘 피어나지 않는 소재 있잖아요. 비스코스랑 폴리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까실까실한데 뭐지 피부에 까실까실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고슬고슬하게 굉장히 코팅된 느낌이라서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니트 소재예요. 주아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주아님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일까요? 보시면 되게 뭐 이렇게 두껍진 않아 두껍진 않고 이렇게 니트인데 겨울 울니트나 아니면 우리 겨울에 이렇게 진행했던 비스코스 사랑은 또 틀리게 굉장히 이렇게 코팅된 듯한 느낌, 그리고 기분 좋은 까슬함이 느껴지는 소재라서 이 소재 자체만 두고 본다면 우리 여름에도 많이 진행하는 그런 니트 원단이라서 지금부터 잘 입으시고 초여름까지 잘 입으시다가 또 사실 뭐 니트의 이런 느낌이니까 검정 스타킹 신고 가을에도 잘 입으실 것 같고 한 그런 원피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소개해드리면서 특히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저희 주아에 조금 긴 기장이 많잖아요. 원피스가 특히. 근데 조금 미니멀한 기장감이라서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편안하게 너무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봄이니까 약간 이렇게 짤막한 소재 기장 괜찮은 것 같고 또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무릎은 가리는 기장감이니까 사실 전 통통하다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오면 사실 조금 그 기장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겨울에 부추시는 거 아니면. 근데 딱 기장이 제가 키 165였을 때 무릎 가리는 기장감이라서 170 주아님들까지도 미니멀한 길이로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살짝만 당겨볼게요. 이게 보시면 니트 소재예요. 전체 니트 소재고 제가 통통 66이잖아요. 가슴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95.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이런 옷 같은 경우 힙둘레가 100이거든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를 주로 많이 입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 제가 입어도 뭔가 이렇게 막 너무 이걸 굳이 당긴다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라인이 그렇게 드러나는 핏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핏이 낙낙하게 나왔기 때문에 통통 6677 주아님들까지 저처럼 이렇게 낙낙한 핏으로, 왜냐면 제가 지금 하체 쪽은 77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막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 우리가 입었을 때도 그냥 딱 떨어지는 느낌에 밑에는 보시면 이렇게 핀턱 주름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부해 보이지 않고 슬림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어깨 절개 딱 있으면서 소매 부분도 슬림하지만 은근히 되게 이렇게 텐션 좋고 넉넉하기 때문에 슬림해 보이면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고 바디핏도 되게 많이 넉넉한데 이렇게 대부분 왜 니트랑 스커트 붙은 부분은 신축성이 잘 없어서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죠.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서 니트랑 이렇게 스커트 다른 원단인데 붙은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땡길까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바리나 자켓 안에 편안하게 하나만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업스타일링 하시기 좋으면서 입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아님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려보고요. 이렇게 맨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검정 스타킹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입은 블랙 컬러, 그리고 위에 니트 컬러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벤더 컬러에 되게 예뻐요. 이것도 입고 찍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연베이지 컬러 괜찮아요. 그리고 소라색,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있거든요. 비침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슬립 입어주시고요. 저는 연베이지 빼고는 다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혹시 역광의 다리 비침이나 이런데 왜 실루엣 비침이 싫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슬립을 한번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편하게 이렇게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라서 주아님들이 지금부터 아주 편하게 잘 입으실 걸로 추천드려볼게요. 추천드려요.